의료개혁하고 연금개혁만 돼 이거 네. 받아라 이랬거든요. 계속 방송에서. 아, 야당이 요구할 제가 때. 주장대로 됐어요. 또 유튜브 보신 거예요? 대통령이? 연금개혁. 아. 이게 지금 중요하지. 나머지 대통령이 유튜브를 끊어야 돼요. 법안이잖아요. 네. 무엇보다인데 뭐 가족 뭐 가족 주변 인사부터 정리해라. 아니 이런 말 이게 할 자격이 있습니까? 본인에게 혐의가 몇 개고 부인이 지금 재판받고 지금 법카가 몇 개고 아들도 이게 두 개로 기소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여야 관계가 지금과 좀 달라질까를 기대했던 그 기대는 조금 접어두는 게 좋겠어요. 더 나빠지죠. 더 나빠져요. 예. 왜냐면 이게 왜 더 나빠지냐면 아니야 네. 보통 이런 보통 사람이 이제 3세판이라고 하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기회를 줬을 때 그거를 잡지 못하면 더 나빠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최 기자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의료개혁의 부분에 큰 축 빼고는 다 그냥 대통령은 못 받아들인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국정 운영 방향 나 오라. 그러니까 민주당 뭐 지금 얘기하는 거 들을 수가 없어. 근데 민주당이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번 총선의 민심에 국민들의 이번에 어떤 평가들을 네. 전달했는데 안 듣겠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22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통상 안 바뀌는 이유는 영수회담이 애시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내용은 상관없어요. 형식만. 나 영수회담 했어. 만났다. 나 소통하는 사람이야. 나 불통 대통령 아닙니다. 내 이미지 나쁘지 않아요. 이런 얘기랑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앞으로는 나 계속 이대로 할 거니까 네. 뭐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하지 마세요라는 부분들을 이제 확고히 보여준 것밖에 안 돼서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겠어요. 네. 3년을 어떻게 버티실지. 네. 대통령이 뚝심 있게 더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는 뭐 의료개혁하고 연금개혁만 돼 이거 네. 받아라. 이랬거든요. 계속 방송에서. 아, 야당이 요구할 제가 때. 주장대로 됐어요. 또 유튜브 게, 보신 거예요, 대통령이? 연금개혁. 아. 이게 지금 중요하지. 나머지 대통령이 유튜브를 끊어야 돼요. 법안이잖아요. 네. 무엇보다인데 뭐 가족 뭐 가족 주변 인사부터 정리해라. 아니 이런 말 이게 할 자격이 있습니까? 본인에게 혐의가 몇 개고 부인이 지금 재판받고 지금 법카가 몇 개고 아들도 이게 두 개로 기소됐는데 기소 의견을 송치돼서 아들도 도박하고요. 그다음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란 글을 해가 정보통신망법으로 또 이게 기소에게 송치됐어요 아들이 네. 그 글을 읽을 수 없어요 방송에 그 이재명 대표 욕설보다 훨씬 더 심한 글을 갖다 인터넷에 다 올렸대 가족이 아들이 서정욱 변호사가 읽지 못할 정도입니까? 한번 보세요 그냥 나무 위키에 네. 네. 이재명 아들 이동호 치고 보시라고 네, 네.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국민이 네, 네. 정말 이게 부끄러워 죽겠어요 네. 이런 분이 지금 가족 이야기를 왜 합니까? 아, 본인 가족 제가 끼어들기 싫은데 선생님 너무 궤변이에요 그거는. 아니 읽어보시라고. 뭐, 봐봐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재명 대표가 뭐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가 그런 게 있어요. 자녀도 아들이. 있어요. 네. 기소됐죠. 네. 근데 기소 안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기소가 됐잖아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아들 말이야, 아들. 아 김건희 여사요. 아니, 아니 저기 김건희 여사 김혜경 여사. 네. 그럼 여기 기소가 됐고 이재명 대표 기소됐죠. 근데 대통령 배우자 기소됐습니까? 수사됐습니까? 이거예요. 좋습니다. 말할 자격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는 있으나. 같이 동등한 선상에 놓고 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수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했으니까 하되 이재명 대표의 동의 선상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도 하고 최수근 상병에 대해서 수사협의 대통령이 있다면 본인도 받고 다 열어놓고 동등하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네. 왜 말하시기 없다 하시지? 더 중요한 건 그거죠. 실질적으로 A하고 B에 대해서 뭐 너도 제거했고 너도 뭐 묻었고 나도 뭐 묻었으니까 똑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A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혐의하고 받고 있는 혐의하고 B가 받고 있는 혐의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엄청 중요한 특히 대한민국의 이 국정 운영과 관해서 매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말만 해도 이틀막이 되고 방송에서 그 주제를 다루기만 해도 중징계를 때리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수사를 하거나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뭔가 절차가 나아가거나 하는 거는 바라지도 않아도. 네. 근데 지금 그거하고 지금 현재 있는 상황하고 안 맞고 게다가 우리가 지금 총선 때 뭐 이체 양명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정말 초두를 따가지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모두 다 얘기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총선에서 민의를 보여주었을 정도로 네.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130석 얻을 수 있는 거를 108석으로 그쳤다는 것을 만약에 본인이 깨닫는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난 아무것도 안 받아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입을 딱
꼭 다물고 있을 거 이런 태도 취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선정호 변호사는 모든 걸 다 뒤섞어가지고 너도 여기 조금 묻었으니까 나 이만큼 묻었지만 너랑 나랑 결국 묻은 건 똑같은 거 아니야.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니 변호사님 왜 그래요 자꾸. 옛날에 안 그러더니. 옛날부터 그러지 않으셨어요 혹시? 아니 아주 초창기 안 그랬어요. 아주, 아니, 제가 이분을 오랫동안 제가 봐서는 요즘에 대통령께서 네. 서정욱 TV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너무 열심히 해서 유튜브를 이상해졌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유, 어떻게 슈퍼챗도 좀 쏘시나요? 아, 슈퍼챗이 엄청나게 아 저는 녹화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방금의 이 이야기에 뭐 더 하시겠어요? 아니, 됐다 이 정도면 충분히 내 의견 얘기했다 정도 넘기시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아.